악동사항 이제 4회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구청에 자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네. 거기 인포메이션에 계신 그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되게 애쓰시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용기 드리는 차원으로 그분을 모르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에 계신 분을 찾아서 다음 맛동성 4회는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네요. 오, 근데 여기 되게 이렇게 메모를 잘 해놓으셨어. 청장님 오셨어, 갑자기. 어? 청장님! 안녕하세요! 어, 왜? 어디 가세요, 청장님? 어? 저희 지금 밤. 아, 저희 청장님 점심 드셨어요? 응? 점심 드셨어요? 점심? 네. 먹었죠. 오늘 점심은 어디셨어요? 아, 오늘 구내식당. 아, 진짜요? 제가 음식을 해왔거든요. 맛동산. 음식을? 네. 춤춰. 한번 응원의 말씀 한마디 남겨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찜닭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경동시장으로 한번 재료를 사러 가볼까요? 닭을 사보겠습니다. 닭을 사장님 그 닭도리탕 하려고 하는데요. 손질해 주시나요? 네. 그럼 어떤 닭을 사야 될까? 아. 어떻게 7,000원짜리 할까 8,000원짜리 할까? 7,000원 할까 8,000원 할까? 그게 차이야. 어? 어떡해, 나 고민다. 이런 게 진짜 너무 고민돼. 우리 귀여운데. 나 옛날에 엄마한테 우리 키우고 싶다고 뗐었다가. 도리탕 한번 잘라주세요. 요거 하나 닭도리탕으로 만들어주세요. 닭도리탕을 만들어 달라고? 닭볶음탕. 닭볶음탕용.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장님한테. 이거 제가 따로 손질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씻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양파랑 마늘이 들어가면 맛있죠? 찜닭에. 이거랑요, 양파 하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자를 사러 갈게요. 4,000원. 요거는 씨앗. 먹는 거 아니고, 요걸로. 뭐 하실 거야, 근데? 닭도리탕, 닭볶음탕 할 건데. 1kg만 드릴까? 얼마예요? 4,000원이요? 3개가 1kg예요? 아니, 조금 더 줘야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당근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당근 얼마예요? 닭 몇 개인데? 닭 하나요. 한 개만 할까? 어, 감사합니다. 파! 파 안 넣어도 돼. 요거 대파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해결이 또 됐네. 이제 다 산 것 같고 이제 이걸로 맛있게 요리를 해볼게요. 오늘의 요리 안동찜닭.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마늘, 양파, 감자, 당근, 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닭. 감자랑 당근을 좀 씻어올게요.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등에 허리에 파스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양념장에 들어갈 파와 그리고 닭 볶음탕에 들어갈 파가 필요해서 두 가지 모양으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닭볶음탕.
찜닭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동찜닭. 아, 안동찜닭. 맞아, 나 안동찜닭 하는 거지. 마늘을 이 꼭지를 꼭지를 따요. 양 옆을 다 딴 다음에 오세요. 깨나. 일단 다 따요. 이거 다 이거 손질한 접시. 아니 한식 가만히 있어요 제발. 나 원래 본심이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이렇게 마늘이 너무 많지만. 일단 해보세요. 일단 제가 할 만큼 다. 진짜 말이 많아. 마늘만 쓰면 되지 그냥. 진짜 어이가 없네.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꼭지 다 잘랐어. 네? 꼭지 다 잘랐어. 그다음에 네. 손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네. 얘를 다져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손 나갈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서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이제 감자를 깎아볼게요. 손을 씻을래요? 감자 깎을래요? 감자 깎을래요? 뭐 더 하고 싶은 거 해봐요. 네 맞아요. 박이 아주 살이 통통하네요. 마시기 쉽잖아. 마시기 싶은 사람. 어? 없어? 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 당근에서 왜 마늘 맛이 나냐? 이렇게 정리해줄게요. 이거 감자를 어떻게 썰어야 될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쓰면 되나? 난 감자. 아이씨. 아 이게 왜 자꾸 벗겨질라 그래?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그냥 딱 만들어 보죠 뭐. 설탕 두 스푼에 간장 두 스푼에 물 두 스푼에 마늘 넣어줬습니다. 그다음에. 감자가 제일 안 익기 때문에 감자를 먼저 넣고. 이게 왜 이렇게 세냐? 한약 냄새가 나는 거는 왜 기분 탓인가? 감자를 먼저 익혀줄게요. 어우, 밑에가 탔다! 약간 살짝 넣고 간을 좀 넣어볼게요. 넣고 양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양념을 좀 더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블랙커피 이걸 넣으면 닭이 색깔이 딱 안동찜닭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먹어. 이거 먹으려고 해도 양파를 또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파도 이렇게 넣어주고 여러분 이제 다 됐거든요. 이야. 자 이제 이 안동찜닭을 가지고 김시원 주무관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들어가서 네 주인님 제가 이렇게 여기 안에 직접 들어와 보다니 목소리를 방송으로 많이 듣다가 이렇게 실제로 옆에서 들으니까 되게 감미롭네요. 닭 요리를 해왔거든요. 배고프실 텐데 네. 남은 이야기는 밥 먹으면서 함께 나눠볼까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네. 가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 배고프시죠? 네, 지금 점심시간 때라 너무 배고파요. 맞아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른 한 입 좀. 네, 한 입 먹어볼게요. 네. 네. 안동찜닭 좋아하시나요? 네, 저희 닭 요리를 정말 좋아해요. 아, 네. 맛있게.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 메뉴가. 많이 드세요. 네, 네. 다리 좋아하세요? 가슴살 좋아하세요? 아, 저는 가슴살을 더 좋아해요. 진짜요? 네네. 저도. 저는 다리 아예 안 먹어요. 저도. 진짜요? 네, 저 치킨 먹을 때 닭다리. 저 다리 안 먹어요. 네네. 다리 넣어 다 먹어 이래요. 저랑 먹는 사람들 좋아해요. 맞아. 오.
간이 잘 배운 진짜요? 네네네. 제가 그 듣기로 교대로 업무를 보신다고 하는데 이 일정? 스케줄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이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그 외 시간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가서 뭐 민원인들한테 전화하는 업무가 있어요. 전화할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전화 업무가 조금 더, 왜냐면 요새 분들은 전화 업무를 별로 반기지는 않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외로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불친절 사항이라든지 불편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친절하다고 할 때도 저희가 친절 사항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길게 통화를 하고 하는데 이제 바빠요 하고 뚝 끊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여러 분이 계시죠. 네. 일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네. 있잖아요. 그럼 전날 막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정말 잘 맞아요. 왜냐면 그날 받은 스트레스나 그날 받은 막 걱정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 당시에만 생각하고 절대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네, 두고두고 생각 절대 안 해요. 너무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요리 잘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손재주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요리만 못해요. 아, 네. 진짜 요리는... 그래서 요리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진짜. 제가 부러우신가요? 따로따로 먹어도 안 드세요? 아, 저도 좀 먹어볼게요. 네네네. 저도 사실 지금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아까 맛은 보고 오신 거 맞죠? 맛 봤죠, 당연히. 네네. 맛있는데. 저도 퍽퍽살을 좋아해요. 저는 이 고기가 뼈에 붙은 게 전 싫더라고요. 무서워요. 저는 그러니까 날개는 그나마 먹겠는데 다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완전 똑같으시다.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저는 거짓말 잘 못해요. 아황찐닭은 조금 더 새까만.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 커피를 넣었어요. 그래요? 커피만 안 나죠? 네네. 평소에 네. 쉬실 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저 요새 필사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책 필사하는 게 어휘나 단어 같은 게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랑 대화할 때 좀 매끄럽지 않게 문장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필사가 좋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물론 어휘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좀 정신적으로 도움이 엄청 돼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쓰다 보면은 혼자서 조용하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쓰다 보면은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진짜 풀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1층에 있으면은 밖에 날씨가 되게 잘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막 날씨가 좋은 날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네. 뭐 나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정말 해쨍쨍 여기 저희가 1층이 다 유리문이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도 잘 들어와서 추운가요? 추운 것보다는 다 날리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거기 안에 왜냐면 배너 같은 것도 세워져 있고 그 저희가 하루 종일 그거 세우느라고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날씨 그 민원인들 날씨에 따라서 타세요? 진짜요? 너무 덥고 그러니까 너무 우중충하고 막 이러면은 민원인들도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오늘 날씨가 좀 안 좋구나 약간 각오를 좀 다지고 일을 시작하죠. 오늘 이렇게 시간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자리에 있으면 네. 네. 덕분에 제가 더 밝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구민 여러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저희 동대문구청 방문해 주셨을 때 안내데스크를 꼭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본인 업무 보러 오셔가지고 그 업무가 어떤 과에서 하는지는 대부분 다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 업무가 막연히 이거 동대문구청에서 하겠지 이건 다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그냥 무작정 오셔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묻지 않으시고 바로 이과에서 하겠다고 가시는 경우에 그런 과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 더 번거로우시고 네네, 너무 번거로우시고 안내데스크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길 가시는 뭐 민원인일 수도 있고 주무관님일 수도 있는데 그분 붙잡고 여기 어떻게 가요?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한 번에 대답을 드리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청에 오셨을 때 좀 편하게 적극적으로 안내데스크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또 새로운 분과 또 대화하는 거 너무 즐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그 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서 저희를 또 예쁘게 봐주셔서 추천을 또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분께도 너무 감사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